하고 있습니다. 출장의 장비 같은 거는 동반인까지 다 지원을 받아서 가시는 건가요? 얼굴 노출이 안 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만 찾는 것 같아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오늘은 제주도 출장 갑니다. 몇 박 며칠 누구랑 같이 가시는 건가요? 저 2박 3일이랑 가고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공고를 올려봤거든요. 저희 편집자님하고 처음으로 출장 갑니다. 출장 장비 같은 거는 동반인까지 다 지원을 받아서 가시는 건가요? 네, 이렇게 여행 지원이 왔을 때는 저는 여행을 일로 가기 때문에 보통은 저 혼자 경비 혹은 같이 가시는 분까지 경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번에 제주도 출장은 어떤 일로 같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제주관광협회에서 진행하는 영상인데 제주도 여행지 중에서 막 갈 곳이 많잖아요. 숙박이나 맛집이나 제주관광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들을 제가 직접 이용을 해보고 추천을 해드릴 여행지를 콘텐츠로 제작을 하고 있는 영상을 만들러 가고 있어서 그 과정을 제가 이번 출장에서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이 채널을 좀 만들고 싶었던 이유가 제가 그 여행으로 먹고 살기라는 책을 쓰고 그런 콘텐츠를 만들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앉아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뭔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접 어떻게 여행으로 일을 하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실상을. 네, 이 출장을 준비하시는 저희 편집자님도 아, 힘드시겠다 라고 하셨거든요. 솔직히 뭐 좋은 점은 너무너무 많기는 한데 저도 일로 오는 거라서 막 쉽지만은 않다는 거를 한번 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오늘 아시아나 타운입니다. 날씨가 좋네요. 그러니까 또 제가 근데 좀 솔직히 진짜 날씨 요정이거든요. 진짜 출장 갈 때마다 날씨가 좀 좋은 편. 저희 콘텐츠 찍을 때 이 날씨가 진짜 중요해요. 그쵸. 흐린 날씨면은 촬영이 취소되는 적도 많아가지고 날씨에도 영향을 받는 직업입니다. We have canceled the flight. 쉬지 않고 일하시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찍어줘요. 지금. 갑자기 막 그런 분이잖아요. 그때 한 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니까 비도 다 그치고 물색도 너무 예쁜데요? 날씨 요정이라 했죠? 날씨 좋을 때만 말해. 약간 약간 다 왔어요. 오, 여기가 체험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어떤 거 촬영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는 반잠수함이랑 시워커 이런 거 체험을 할 수 있대요. 이번 제주 저희 영상 컨셉이 여름에 할 수 있는 액티비티나 해외 분위기가 나는 그런 여행지를 알려드리려고요. 제주 출장은 얼마 만에 오시는 거예요? 아, 제주 출장 거의 한 6개월 만인 것 같아요. 제주도 출장은 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상반기, 하반기. 네, 상반기 볼, 하반기 볼. 러니블링님은 어떤 제주를 더 추천하시나요? 아, 저는 사실 저 추위를 좀 많이 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름 여행지 좀 선호하는 편이어서 제주도도 여름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좀 더 찍을 수 있는 컨텐츠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오늘도 갑작스럽게 네. 비가 와가지고 일정이 네. 많이 변경이 됐는데 여행 크리에이터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다반사인가요? 저는 진짜 날씨 요정이어가지고 진짜 많이 없거든요. 촬영이 딜레이된 적은 많이 없는데 지금도 사실 비가 그치게 그쳤거든요. 이렇게 다 해결은 되는 편이에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취소된 적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뭐 다음날로 촬영 스케줄도 변동이 가능하고 하니까 저는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날씨 영향에. 크리에이터로 하다 보면 여행이 아니라 사실 출장에 네. 더 많이 가시게 될 텐데 본인이 좋아하는 것보다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다 보면은 좀 네. 지치거나 하진 않나요? 일단은 여행이 일이 됐기 때문에 저는 출장이라고 불러요. 개인 여행을 올 때는 여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 만족보다는 구독자분들이 어떤 여행지를 좋아할까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행지보다는 아무래도 일에 맞춰서 여행을 오다 보니까 그게 일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제가 회사원 시절이 있었다 보니까 회사 다닐 때 그냥 모니터 뷰를 본 거보다는 지금이 훨씬 좋아서 그냥 미안을 삼으면서 항상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사람들은 회사 다니면서 힘들게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휴가 때 돈 네. 쓰면서 여행하는데 허니블링님은 돈을 벌면서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사실 저도 여행을 갈 때 당연히 돈을 써야 되는지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블로그를 시작을 하고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부터 이 마인드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제가 좋아서 제주 여행을 와서 이 제주 여행에 관련된 장소를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보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댓글을 남겨주시고 콘텐츠가 이제 반응이 좋다 보면 검색어에도 올라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업체에서는 이게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업체에서 보시고 저한테 이런 것도 블로그 글에 써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블로그에서 유튜브로 시작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까지 하다 보니까 글, 영상, 사진 이렇게 할 수 있는 폭이 되게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한번 왔었을 때 들어오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돈을 쓰러 가더라도 그 여행지에 관련된 거를 또 돈을 받아서 제가 콘텐츠를 올리면서 그걸 수입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일이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제가 오히려 제안서를 넣을 때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주 여행을 왔었을 때 내가 이 공간은 정말 소개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광고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역으로 그쪽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렇게 저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인데 혹시 의향이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역으로 혹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주도 출장을 오는 게 1년에 두 번 정도다 보니까 제주 출장이 들어왔던 메일 일들을 좀 다 킵해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장이 한번 잡혔을 때 연락을 드려보는 거죠. 언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진행하실 의사가 있냐라고 여쭤봐서 지금도 유튜브 촬영을 왔지만 인스타그램으로 맛집 소개하는 콘텐츠가 3개가 또 들어왔었어요. 그것도 같이 연동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을 배로 창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네. 협찬을 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초기 비용이 아무래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허니블링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저는 일단 일을 하는데 너무 자본금이 크게 들어가는 거는 비추천해요. 이 여행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막 유럽 여행을 무작정 떠나가서 거기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 여행하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마음은 유튜버가 될 거야 하고 갔지만 실제로 하지 못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 집 근처에 있는 것부터 여행지로 만드는 연습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한강에서 자전거 빌리는 법으로 콘텐츠를 제작을 했거든요. 그거는 사실 제가 놀기 위해서 자전거를 대여를 했는데 2,000원밖에 안 됐어요. 2,000원에도 충분히 콘텐츠라는 거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정말 집 근처에 카페를 가는 것만으로도 여행 콘텐츠를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그런 소소한 거를 먼저 콘텐츠화해서 내가 노출을 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사실 요즘에는 이런 온라인 쪽으로 콘텐츠를 홍보하고 싶어하는 업체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콘텐츠를 꾸준히 한 달 정도만 올리면 저는 협찬 진짜 바로 들어올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진짜 블로그가 협찬이 정말 많이 들어와서 일단 첫 시작을 블로그로 포스팅을 좀 한 달 동안 이렇게 쌓아놓는 거죠. 그러면 블로그로 협찬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는 100% 들어온다고 장담을 하거든요. 들어오면 그거를 모아서 유튜브로 만드는 거예요. 유튜브를 만들면서 인스타그램 사진도 찍어놓고 좀 꾸준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렇게 곳곳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본금을 전혀 들이지 않고 여행 지원을 받으면서 콘텐츠를 제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여행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기긴 하는데 월에 얼마 정도 버시는지 공개가 가능한가요? 제가 여행만으로 수입을 가장 많이 벌었던 거는 1,30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코로나 시절에 여행을 못 가게 되다 보니까 경제 유튜브 채널을 또 하나 만들게 됐거든요. 근데 여행 유튜브를 했었던 경력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콘텐츠를 만드는 게 쉬운 거예요. 경제 유튜브 채널이 좀 더 잘 되기 시작 하면서 월 수입이 한 2천만 원 정도로 올랐어요. 지금 현재는 크리에이터는 되게 몸값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점점 쌓아놓은 스펙들이나 팔로워 수나 콘텐츠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 단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월 3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 허니블링님처럼 네. 예쁘고 모델 같으신 분이 인스타 인플루언서 하시니까 그 수익이 가능한 건 아닌지. 저는 일단 얼굴 노출 없이도 콘텐츠 만들 수 있는 방법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으니까 그거 한번 꼭 봐주시고, 저보다 먹방 유튜버분들이 훨씬 그 수입 구조가 좋거든요. 수입만 탔었을 때는. 근데 먹방 유튜버분들 중에 얼굴 노출 안 되는 분들 진짜 훨씬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동기부여 채널 이런 것도 진짜 잘 돼요. 근데 그것도 화면에 명사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자막을 넣는 걸로 얼굴 노출이 안 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포토샵을 옛날부터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싸이월드 이런 거에 올리기 시작하고, 사실 보정은 점점 하면서 실력이 늘기 때문에 얼굴만이 중요한 거는 아니고, 저는 근데 솔직히 저도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얼굴 노출 없이도 콘텐츠만 좋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안 되는 이유만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직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아 이거는 정말 자본금도 들어가지 않고 내가 꾸준히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되는 이유를 자꾸 찾았어요. 솔직히 막 안 되는 이유를 찾는 분이라면 상위 블로거들 진짜 많은데 내 블로그 노출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포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해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노하우가 터득이 되거든요. 아 이렇게 했을 때 노출이 되고, 아 제목을 이렇게 바꿔봤을 때 노출이 되고, 이거는 사실 외적인 부분이랑은 콘텐츠를 공부하고 실행해 나가는 거는 별개다.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놀고 먹으면 됩니다. 여기 호텔도 제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국적인 분위기랑 이 컨텐츠랑 맞을 것 같아서 여기를 선택을 했는데, 여기 안에서 부대시설 이런 것도 예약을 해주셨어요. 오니까 이렇게 맥주를 마실 수 있다고 해주시고, 몰랐는데 이렇게 빈풀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국적인 분위기 컨셉에 맞는 곳을 또 이렇게 담당자님이 예약을 해주셔서 저는 먹고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 장소를 좀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 영상 안에 영상을 넣을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오늘 5개 촬영하고 이제 퇴근. 아니다, 오늘 7개 촬영했잖아요. 호텔 조식부터 어쨌든 이제 촬영 일정이니까 7시에 시작을 해서 8시에 퇴근을 합니다. 중간에 물론 휴식 시간이 한 2시간, 3시간 정도 있었는데, 여행 콘텐츠는 노을을 찍어주세요 라고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라운지에서 먹는 그리고 피아노까지 치는 장면을 원하셨는데 그 피아노 치는 시간이 8시 20분이었어요. 진짜 늦게 끝날 때는 한 10시까지 보통 촬영을 할 때도 있고요. 들어가서 제가 편집을 할 때는 백업까지 해야 되니까 끝나고도 퇴근이 아니죠. 오늘은 8시에 끝났습니다. 촬영은 아침에 일찍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사람이 없을 때를 찍길 원하시는 곳들도 많아가지고 오픈런해서 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밤 풍경을 또 찍어달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밤늦게까지 촬영할 때도 있어서, 항상 여행 출장은 이 출퇴근 시간이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가장 늦게 퇴근한 적이 언젠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보통 해외여행 갔을 때도 거리가 일단 멀기도 하고 별빛을 찍어달라고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거의 새벽 1시? 어쨌든 여행이니까 방금은 뭐 저녁을 먹으면서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겸사겸사 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은 굳이 제가 먹지 않아도 되는데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 점이 또 단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퇴근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독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출장 끝나신 건가요? 제주도 출장은 끝났고, 인천공항에서 일이 하나 더 들어와가지고 이거 마지막으로 촬영하고 진짜 끝이에요. 너무 고생하시네요. 여행으로 먹고 사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 여행으로 먹고 싶은 분들은 이 채널 구독해주시면은 제가 좀 다양하게 여행으로 먹고 사는 팁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가능하고 진짜 무자본으로 가능한 방법 위주로 다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다음 편은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수입 내는 법, 그것도 한번 담아볼게요.